위해서 참 반갑습니다. 귀한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옛날에 같은 교회에서 섬긴 적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목사님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같이 이렇게 섬긴 적이 있고 우리 합신에서도 같이 있었고요, 충신에서도 같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 귀한 교회에 이번에 와서 여러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까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교회가 35주년 됐다 그러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세 분이 있으셨다 그러는데 제가 어디에 가서 그 교회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 세 분을 다 아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희원 교수님 제가 잘 알고요. 우리 이철 목사님 역시 우리 원남교회 출신이시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김재열 목사님이야 제가 늘 알고 존경하고 따르고 늘 그 길을 같이 가려고 하는 분인데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한 곳 읽고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6장입니다. 1절서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6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6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여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가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늘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같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뜻을 늘 탐구하고 나아가며 이제 또한 15년 동안 기다린 결과 우리들의 새로운 예배당을 착공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해나가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35년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예배당을 준비하게 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이번에 모임을 가지게 되었사오니 우리들의 모임이 더욱더 우리를 신앙으로 굳게 세우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시며 주께서 이것을 주관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나가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렸는데요. 예, 됐죠? 예.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부분은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그것이 우리한테 이제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한국말로 우리들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표현을 해서 좀 식상하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린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 이제 오늘 처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언제든지 이 문제를 드러내는데 하나는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삶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이게 새 걸 텐데도요 늘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거 쓸 때마다 늘 어렵습니다. 그죠? 예, 구원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걸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아는 거죠. 오늘날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나오지만 그거는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겠죠. 진짜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다른 길은 없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서 사니까 표현하시면 no other way 그렇게 이제 흔히 표현할 수 있죠. 어떤 분이 책을 쓰면서 no other way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책이죠. 그렇죠? 우리는 저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길, 뭐 알라를 믿는다든지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어떤 하나님. 아주 대표적인 게 유대인인데요. 유대인은 우리가 섬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의 생각하고 우리가 같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 그거는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 가운데 그걸 믿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거죠. 우리도 안 믿다가 믿게 됐잖아요. 그분들도 안 믿다가 그걸 믿게 돼야죠. 믿으면 구원을 얻죠.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겁니다. 만일에 나는 그렇게는 안 믿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어떤 일이 성겨지냐면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 난 그건 못 믿겠습니다. 그러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걸 믿게 되는 사람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세월이 한참 지나면 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면 나 그거는 못 믿겠는데 그래도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되게 많아져요. 세월이 한참 지나면 지금 뭐 서구에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 그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나는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혹거리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정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제가 지금 로마서 6장 말씀을 같이 읽었던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딱 규정을 해놨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때 예수님만 여기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죽었다. 이게 아주 어렵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2000년 후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2000년 예수님과 거리를 늘 2000년으로 말하는 게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도 그렇게 표현했을 거고요. 여러분이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부터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2100년 전에 이럴 겁니다. 그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2000년 전에 그거에 너무 익숙했었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1900년 전에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 그런 글을 읽었을 때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죠? 그 왜 그랬느냐? 1810몇 년도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예, 글을 그렇게 쓴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하고 역사적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 여기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는데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 그걸 이제 시간적으로 동시대에 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 믿었던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 다 믿은 거 아닙니다. 정말 몇몇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아, 이 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 가운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의미를 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건 당연히 돼야 할 일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십자가 밑에 이렇게 따라와서 울고 있는 몇몇 여자분들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렇게 피를 흘려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로. 근데 왜 흘렸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저분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그리고 우리 주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생각하는 그런 눈물이 같이 흐르게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여기 서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시간적으로 동시대에 있다고 해서 예수를 그냥 쉽게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옆에 있었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잘 믿었을 거라고 다 착각을 하죠. 그랬을까요? 예? 너희가 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 가지고 있는 생업 다 팽겨치고 예수님 뒤를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 들으러 가야지, 예?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가야지 그랬을까요? 아마 안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처럼 2000년 거리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분하고 제대로 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이해하면 끝까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 이게 사실 반쯤은 옳은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반진리라고 얘기하죠. 반쯤은 옳은. 예수님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요, 딱 보자마자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알아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하고 같이 살면서 결국은 뭐라고 고백해야 예수를 믿는 거냐 하면 나중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듯이 의심이 많았던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또는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시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그렇게 믿어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죽으셔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님 동시대에도요 자기네들이 애를 써가지고 그게 알게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애를 써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들으셔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전혀 안 들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역사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과 함께 있게 되어지죠. 예수님 동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거리를 가지고 있어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 2000년 거리를 성령님께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나도 같이 죽었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왜 죽어야 되느냐?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그렇게 흉악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딱 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를 이제 잘 안 믿는 분들은 어떠냐면 내가 죄가 있다 그것도 잘 생각 안 하고요. 뭐 죄가 있다 그런데 딴 사람보다는 좀 적은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히틀러보다는 내 죄가 좀 작을 거 아니에요? 되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이 세상에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보다는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내 죄가 정말 죽어야 될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를 진짜로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는데 죽으신 분은 그분이세요. 그런데 나도 이제 거기서 같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죠? 이걸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이따 이제 검사를 할 겁니다. 그죠? 우리는 시험지 가지고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몇 가지 검사들을 할 텐데 정말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죠? 그걸 근데 성경은 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죠?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장사하는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구 이제 발인식을 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서양 사람들 하는 식으로 관을 이제 반쯤 이렇게 열어놓고 이쁘게 화장을 해놓고요. 우리가 마지막 인사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좀 웃기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장례식 할 때 그분은 거기 없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제 예배당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분 영혼은 죽자마자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따가 강조하겠지만 죽자마자 하늘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인사를 할 때 거기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제 마지막 얘기들을 나누게 되어지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사람 죽었지만 계속 미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워가지고 그 사람 이제 이쁘게 화장해 놓은 그 뺨을 이제 꼬집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분이 아야 하고 일어날까요? 그러지 않죠. 왜 그러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죽은 사람은 소리를 낼 수가 없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암만 큰 위협을 강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이 사실이라면 누군가가 나한테 굉장히 아프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반응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누가 위협을 가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뭘 얘기해 주느냐, 이게 재미있는 건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죽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나는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안 죽었으면 난 예수 믿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 얘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찔리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안 찔리는 사람이 있다. 그럼 두 종류인데요. 완벽하게 성화된 사람이든지.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죠? 안 찔리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안 찔려요. 그러나 예수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라도 이렇게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얘기를 정말 듣게 되지만 그게 마음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참아내지 못하나? 내가 일어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냐? 이게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왜 일어나 하는 질문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그 질문도 안 일어납니다. 아이 사람이 뭐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한테 가책이 들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상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나를 꼬집는다고 해도 물리적으로는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좀 쳐야 되겠다든지 나도 꼬집어줘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야 그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지막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했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났다. 예수님은 이 죽으시는 것하고 살아나는 것 사이에 3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건 우리한테 그분이 진짜로 죽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3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3일째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3일이 필요했어요. 이게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3일도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금요일 날 한 이를테면 4시 몇 분, 이제 5시에 이제 해가 진다 그러면, 왜냐면 해가 지면서부터 벌써 안식일이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빨리 내려가지고 장사를 지냅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덤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금요일 저녁 조금이에요. 다음에 토요일은 안식일이니까 전체 자죠. 하루는 분명합니다. 그다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 새벽에.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생각하면 일점 며칠을 무덤에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가 음력으로 12월 29일인가 태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음력으로, 되게 옛날에는 음력으로 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양력으로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29일에 태어났는데 그럼 이제 며칠 지나면 1월 1일이잖아요. 며칠 지나면. 근데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제 얘가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잖아요. 그럼 이제 며칠 지나면 며칠 안 지났는데 두 살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양력으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왜 3일 동안 있었다고 그러느냐? 따지면 1점 며칠인데 동양 사람들이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죠? 금요일 조금이라도 하루 있었으니까,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주일 안식 후 첫날 조금이라도 있었으니까 3일이잖아요. 예수님은 3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는 거냐? 우리의 영혼에 관한 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죽고 살아나는, 영혼에 관한, 그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영혼이 사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났잖아요. 물론 그때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보다 이제 한국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10개월 전에 어머니의 태 속에 우리가 형성되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9개월 또는 10개월 전에 우리의 생명은 시작되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형성되어지고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건데요. 중생을 경험하는데 아무도 자기가 중생한다는 걸 스스로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중생의 결과만 가지고 알 수 있는데, 중생은 어떤 거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 이게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태어남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새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폴 뉴맨만 뉴맨이 아니고 우리가 전부 다 뉴맨입니다. 이거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혼인을 한 30년, 40년 전에 또는 50년 전에 하신 분들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도 남편을 일으켜서 우리 신랑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50년 전에 결혼했는데 신랑이에요, 신랑. 예? 구랑인데. 예, 그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신랑입니다.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을 때 딱 그 믿기 위해서 나를 중생시키셨을 때 새롭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신입반 교제 또는 새 신자 교제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새 사람 그렇게만 생각해서 우린 더 이상 예수 믿은 지 여기 오신 분들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새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 새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다른 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 내가 같이 죽고 살아난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여기 여러분 손자나 손녀가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걔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인정하고 목사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것도 못 믿어서 공중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죠. 그죠? 우리 요아세를 베풀 때 특히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특별히 첫 번째 질문이 이 아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요 이제 서양에서 그거 못 믿겠는데 걔는 뭐 죄가 없는데 구속이 뭐 필요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막 나타난 거예요. 예?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대답은 하긴 하는데 속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가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라도 그리스도의 죄로 구속함이 없으면 안 돼요. 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야만 안 된다. 이것만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식이다. 그렇죠? 이것 없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모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이 세상을 잘 살았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어떤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돌아가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무의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나보다 의미 있게 산 것 같은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는 건 예수를 안 믿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도 의미를 주시지만 다른 것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나가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다고 하는 건 결국 그거든요. 이것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고 상관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에서만 예수님이 그렇게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 때에도 아까 삶을 썼는데 이게 잘 안 나왔어요. 실제로 살 때에도 나는 뭘 믿고 사느냐 예수를 믿고 산다. 여러분이 이걸 진짜로 그렇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믿고 사나요? 저금 통장에 있는 액수를 믿고 사시나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걸 믿고 사요. 그죠? 우리 가운데 좀 나이가 드신 분은 물론 이제 미국 와서 하니까 좀 덜하긴 한데 자녀들을 믿고 사나요? 요즘 이제 제 또래 50대 후반 이 사람들 그거는 이거 별로 생각 안 하죠, 그죠? 저희보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더 그 생각할 거예요. 자녀들을 상당히 믿고 살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만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나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렇기도 하죠. 한편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런 게 있음을 스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철저히 믿는데요.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거를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는 별로 여러분이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예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여러분한테 구체적인 예로 들어 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적은 거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다른 신들도 섬겨요. 조금 문제라고는 느끼지만 심각하진 않죠. 이거를 심각하게 우리 자매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내가 당신한테 95% 정도는 마음을 줘요. 근데 내 5%는 다른 여자를 좀 생각할게요. 그럼 좋아할 여자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면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만 의존하고 안 살려는 모습이 내 안에 있죠. 없나요? 예, 있죠. 주님, 내가 이 엉터리입니다. 이 엉터리 된 모습을 이게 주님께서 좀 고쳐주시옵소서. 어떤 아버지가,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의 간질병 뭐 이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간 때였습니다.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나머지 제자만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부탁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다른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병도 고치게 해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더니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다른 때는 고쳤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거예요. 예? 어떤 때는 고쳤어요. 근데 어떤 때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더한 상황인데 우리는 기도하면 무조건 다 낫죠? 예? 그거 아니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셨던 때가 있었었는데 이때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게 변화산 사건이 있은 다음의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서는 예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믿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정말 이 아이의 아버지는 멋있는 대답을 하는 거죠. 문제가 있는 대답이긴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멋있는 대답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현실이죠. 우리가 믿죠. 여기까지 이 월요일 저녁에 주일날 오는 것보다 월요일 화요일 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요일날 오는 것보다 월요일 화요일 저녁에 오는 게 더 어려워요. 왜? 주일날하고 수요일날은 워낙 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네. 다음 수요일날은,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날은 다 와야 돼요. 그죠? 워낙 오는 거니까. 그죠? 여기 있는 사람은 매주 수요일에 오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안 그런가요? 당연히 와야죠. 그러니까 다음서부터는 늘 오시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돼요. 그죠? 예. 수요일날 늘 오는 거다. 아, 나는 직장이 늦게 끝나서 오면 다 끝나는데 그래도 오세요. 여러분이 늦게 온다고 목사님이 야단치지 않으실까요?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얘기 좀 나누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들이에요. 그죠?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으니까 이렇게 월요일에 오셨잖아요. 오셨으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 아버지처럼 주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보니까 내가 이 세상 살 때 주님만 의지하며 사나요? 안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도 그렇고요. 다음에 계속 그런데 계속 뭐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한.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의존 안 하고 살았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방향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이 방향 돌이키는 걸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의존했다가 또 다른 거 의존했다가 예수님께 의존했다가 다른 거 의존했다. 그거 안 돼. 이거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일생일대에 한 번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에 대해서 사는 일,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옛날 사람들이요, 그걸 컨버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컨버션, 방향 전환이란 말이죠. 그죠?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회심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회심.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회심이라고 얘기해줘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그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회심이라고 얘기해줘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불교를 좀 아는 사람한테는 회심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오해가 생겨요. 왜냐하면 불교에도 회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 노래 가운데 회심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개과천선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비슷한 거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분은 이걸 회심이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바꾼다. 그래서 변개라고 번역하신 분이 있어요. 더 어려운 단어죠. 그런 아이튼 기독교적인 건 이게 내 스스로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하든지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었는데 모든 삶이 그렇죠. 다 자기를 위해 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그렇게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심은 뭐의 결과냐면 아까 말했던 중생의 결과예요. 내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가만 보니까 주님만 철저히 의존하지 아니하고 주님도 의존하면서 남편도 좀 의존하고 또 남자들은 이제 안 그런 것 같지만 세월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부인을 또 좀 의존하고 또 애들은 또 부모님을 의존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은 부모님 의존하잖아요.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애들이 나를 의존할 만한 존재가 되든가요? 그렇지 않음을 부모 된 사람은 다 잘 압니다. 그죠? 우리가 가난하기 때 우리는요 정말 어머니 품만 있으면 다 만족했어요. 우리 성경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머니 품 속에 있는 가난하기, 그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주님만을 의존하면 그거예요. 그죠?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님을 우리가 이렇게 잘 돌아봐야 되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존할 만한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성경 얘기를 요약하면 그거예요. 의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우린 그걸 믿으면서도 어떤 때는 와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한테 실망했는데 그래요. 왜 그래요? 저도 믿었었는데요. 믿지 못할 사람이에요. 예? 그때는 위로를 해주셔야죠. 그러나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잘못했잖아요. 왜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을 의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누구한테 실망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의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을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존할 수 없는 사람임을 분명히 생각하고 주님만 의존하고 생 전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구원에 있어서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나
그 삶의 맨 마지막 순간이 뭐냐 하면 이게 재미있는데요. 사는 건데 그거의 마지막 순간이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음과 삶을 대조하기를 좋아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삶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죠? 우리는 죽을 때조차도 주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죽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걸까요? 그죠? 이게 대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쭉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늘 반응입니다. 특별히 뭐 인생에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실 때는 좀 덜한데 갑자기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된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일어나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부정 또는 분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되게 그래요. 맨 처음에 부정해. 근데 이제 그것만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걸 아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느냐면 소위 박인을 합니다. 예? 하나님 계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계시다면 이번에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뭐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박인을 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목사 된 사람 되게 많아요. 옛날에 한국에 폐병이 많았거든요. 폐병 걸려가지고 박인한 거예요. 그죠? 나 살려주신 목사 하겠습니다. 목사 된 거예요. 그죠? 같은 과정을 겪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잘 안 되면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에 체념을 해서 받아들여요. 그게 이제 대개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죽음의 심리학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리학 전공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런 스타일로 간다는 거예요. 예?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실 때는 뭐 덜 해요. 그러나 갑자기 그렇게 되면 아니 내가 주일날 열심히 했고요. 이 예배당 짓는다고 건축 공부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다니 이게 뭔가요? 이러고 나오네. 그죠?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그 장례식 상황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신앙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시면 어떡하겠습니다. 막 박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체념해요. 예? 아 그래도 우리는 좋은 데가 안 되니까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그거는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의존하고 있어야 돼. 이게 분명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살 때에도 죽을 때에도 주님만을 의존하는 건가? 스스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아, 내한테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군요. 주님만을 철저히 의존하지 않은 모습이 있군요. 그거를 주님 앞에 인정해야 돼. 그걸 회개한다는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주님 그렇게 나한테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주님만을 의존을 안 하는데 나만 그러나요? 다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그건 괜찮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회개하는 거고요. 성경을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면 결국 뭐냐?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싫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날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고 나면 회개할 게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는 목사님이 싫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하여서 나의 문제됨을 잘 발견해내고 그거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근데 내가 안 믿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존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죠? 고쳐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말 주님만을 의존하는 모습.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마음이 놓이시죠? 나만 그런 게 아니네요. 예? 이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 심리학 교과서 가운데 어떤 게 있느냐면 I'm okay, you're okay 옛날 책인데요. 그런 책이 있었어요.
나 괜찮고 당신 괜찮으면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다. 사람들은 아, 이게 문제다 막 거기에 사로잡혀져 있었는데 나 괜찮고 다 그러는데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음이 놓인.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보느냐? 그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그런 개념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예? 그 개념 때문에 네가 그 쓸데없는 죄의식에 사로잡히니까 그거 없애버리면 너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야 돼요. 그건 누가 할 거냐? 목사님이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목사님이 여러분 마음속을 살피는 형사로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누가 하는 거냐? 다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내 죄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작업을 저하고 같이 조금 하는 거예요. 이번에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살아요. 제가 지금 이게 이 세상 전체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제대로 바라보는 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체를 이게 지금 세계 전체라고 한번 가정을 한 거예요. 세계 전체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제대로 본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를 믿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랬을 때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경적으로 보는 거 있죠. 그죠? 왜요? 우리가 그동안 김재열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 성경적인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음 주일날도 와서 목사님 말씀 들을 거고요. 또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읽을 거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고쳐 나갈 거니까 전혀 걱정은 안 됩니다.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물론 이제 걱정되는 사람 몇 사람은 있죠. 어떤 사람 그렇습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딱 하시려고 그러면 딱 자세를 잡으시고 다음에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구구절절히 동의하신 그럴 때 걱정이 되죠. 그러나 주께서 은혜를 베푸르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고쳐나가려고 우리가 노력할 거니까 특히 월요일날 화요일날 저녁에까지 이렇게 와 있는 우리들은 뭐 걱정할 필요 없죠. 근데 문제는 어디냐 여기에요. 이게 뭐냐?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우리들인데요. 그래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다고 하는 우리들인데 성경이 말하는 것 바깥의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편의상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비성경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편의상 이제 시간이 가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내일 할 텐데 첫 번째 부분은 어떤 거냐면 딱 듣자마자 그건 비성경적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안 믿을 때 하던 것 가운데 예수 믿고 샥 없앤 거 있어요. 그죠? 뭐 어떤 거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연초가 되어졌다. 그럼 어떡하죠? 올해 운세가 어떤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간단하게 하는 건 화투 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와 비슷한 게 우리 속에 그냥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젊은 권사님들이 있으니까 젊은 권사님들을 빼고 나이 많은 권사님들께 제가 묻습니다. 여기를 문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문턱에 이렇게 숨은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우리 권사님들은 김 목사님한테서 성경을 잘 배우신 분들이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문턱에 선다는 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일이 없죠.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따지듯이 권사님 문턱에 서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그죠? 정확히 대답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고 한 1, 2초 뜸을 들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목사님 구태여 거기 설 건 또 뭔가요? 서양 사람들은 이 얘기 듣고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한국 사람만 이해되는 말이에요. 왜요? 한국 사람들은 문턱에 서면 어떻게 된다고 옛날에 생각했어요? 복이 나간다. 이게 이제 지방이면 더합니다. 옛날에 우리 아이가 30살인데
예, 걔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가 이제 제가 몸이 좀 아파서 제주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제 뭘 가게에서 뭘 살라고 뭐 하고 있는데 가게 주인이 막 큰 소리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뭔지 우리 몰랐었는데 가만 봤더니 뒤에 우리 아이가 문턱에서 이렇게 딛고 막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주인은 남의 집에 복 나가게 하느라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정말 이상한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따지지는 않지만 구태여 그거는 또 뭔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한테 그런 거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기다가 보세요. 제가 김 목사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성함을 썼어요. 근데 뭐로 썼어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을 잘 모르면은요 이거 못해요. 예?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요 빨간 글씨 이름 쓰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죠. 그죠? 빨간 글씨를 이름 쓴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뭐 빨간 펜분이 없으면 쓰는 건데 이게 한국 사람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이름을 구태여 빨간 글씨 쓰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전도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끼리 누군가가 우리 이름을 빨간 글씨 썼다고 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아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서 없애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양념같이 사소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 속에 있었던 게 그냥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특히 이제 미국에 와서 사는 이제 한국인 가정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은 형식상 기독교 가정입니다. 그죠? 장로님 가정이고요, 권사님 가정이고요, 다 집사님 가정이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기독교 가정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죠? 형식상이 아니고 노미널 크리스찬 패밀리가 아니라 진짜 제뉴인 크리스찬 패밀리,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인데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형식상인가, 미국에 와 있으니까 별로 안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보죠. 다 기독교 가정이에요. 하여튼 이름은. 근데요 밤에 손톱 못 깎게 하는 집 많아요. 미국에선 좀 덜해요. 예? 예.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옛날에 그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게 합리적이긴 해요. 왜요? 옛날에는 우리가 호롱불 켜고 살았던 때잖아요. 이렇게 조명이 밝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좋은 손톱깎이도 없어요. 그러면 그 호롱불 밑에서 이상한 가위 가지고 그걸 처리하려면 이게 얼룩질지 모르니까 비위생적이니까 못 깎게 해야죠. 그건 괜찮은 건데 못 깎게 하기 위해서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죠? 손톱 깎으면 어떻게 된다? 밤에 뭐 복 나간다 하기도 하고 귀신 나온다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속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가 그게 딱 문제가 돼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이 집회를 3일 동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됐네요. 저는 이제 배터리가 다 나가는 줄 알았더니 됐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3일 동안 하는데 왔다 갔다 안 하고 우리가 여기서 무슨 방들이 있어가지고서는 같이 지내면서 이 집회를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방이 배정됐는데 444호야. 그럼 안 되는데요. 그런 분들 있을 것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이상합니다. 예? 우리는 사자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건 뭐 교인들은 좀 덜한데 이제 극복을 했는데 심지어 정말 이상한 현상은요 우리가 싫어하는 시자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남이 싫어하는 숫자까지 수입해와서 싫어해요. 그래서 무슨 번호를 싫어해요? 서양 사람들은 13자를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국 비행기 타시면 13번 좌석이 없습니다. 서양 비행기는 13번 좌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상황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다 있는데 우리는 서양이 싫어하는 숫자까지 수입해 와가지고서 그 싫어해. 4번은 또 있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죠? 정말 이상한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걸 극복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에 제일 압권이 되는 게 뭔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 근처에 어디 세메트리가 있나요? 그죠? 어디 있겠죠? 그죠? 예. 이 얘기를 할 때 늘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뉴욕에 있지 아니하고 웨스트민스터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제 한국서 처음 온 사람들의 영어 발음의 문제를 드러내는 건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택시를 타고서는 웨스트민스터 테올로지컬 세미너리로 가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세메트리로 딱 갔죠. 발음이 이상하니까 웨스트민스터 세메트리로 갔네요. 그런 분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떤 세메트리로 갔다고 해보세요. 서양에는 뭐 공동묘지 가고 묘지 있는 데가 또 좀 덜하긴 하지만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서구를 잘 아시니까 망우리 한번 생각하세요. 망우리 그러면 딱 생각나시는 거 있죠? 공동묘지 생각나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간다고 한번 해봅니다. 근데 밤 2시에 간다고 해봅니다. 밤 2시에 공동묘지를 갑니다. 근데 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그럼 우리한테서 어떤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죠? 예? 등골이 오싹하고 뭐 그렇죠. 예? 예, 머리가 쭈뼛 서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왜 그러죠? 한국 사람 전부 다 귀신 나올까 봐. 그죠? 귀신 나올까 봐. 자, 보세요. 우리들이 지금 그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 죽은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전부 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씨가 되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가정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쪽에 앉으신 분들, 왜냐하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요분들은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들. 그죠? 우리는 예수를 다 잘 믿는 사람이지만 여기서부터 우리 목사님 두 사람을 포함해서 전부 다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죠? 왜 이렇게 조금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을 지금 가정을 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죠? 우리는 어저께 예배를 할 때 수없이 많은 분들이 우리 예배당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주로 예수 믿는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현실은 이만큼이 믿고요. 이만큼 안 믿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분들 끝까지 지금 안 믿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끝까지 안 믿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죠?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간다고 진짜 믿으세요? 지금 문제가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Love Wins 그런 책을 썼는데 사랑이 이긴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옥에 안 간다. 그분이 뭐 이렇게 성경을 잘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성경을 막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분인데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심각하죠. 점점 그런 생각이 미국에서도 널리 가고 서구에도 많아가고 그다음에 한국에도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워낙 지옥 안 믿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안 돼요. 예? 안 믿는 사람한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한테 문제를 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느냐? 세월이 지나면서 열심히 안 해요. 예? 심각해요. 예? 그리고 특별히 뭘 열심히 안 하느냐? 지금 이만큼 안 믿었잖아요. 근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믿어도 지옥에는 안 간다고 생각하면 뭐 안 하시겠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안 합니다. 지금도 안 하는데. 예? 여러분 지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진짜로 믿어요? 예? 그
주변에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친척 가운데 안 믿는 사람 많고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많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 그러다가 된통 한번 당해보셔 그런 마음 가진 분이 있어요? 없죠.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열심을 다해서 전도는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래? 저 사람 끝까지 안 믿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고 믿질 않기 때문에 그걸 정말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얘기를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장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게 의미심장하지 않냐.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정말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을 무섭게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할 때 막 기뻐하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죠? 우리는 막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몸은 땅속에 이제 썩잖아요. 안 믿는 분들도 땅속에 썩습니다. 그러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기 위해서 주께서 가르친 기도 앞부분만 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아까 뭐라고 답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이거 오늘 이번에 딱 기억해 놓으세요. 제가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랬으면 딴 얘기가 우리 입에서 막 나오거든요. 언제든지 성경을 다 주의해서 성경대로 말하려고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이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늘에 영혼이 있나요? 아니요. 하늘에 있던 영혼이 다시 이 땅에 와서 땅 속에 썩었던 그 몸하고 결합을 하는데 그랬을 때 너덜너덜해진 몸하고 결합할까요? 그러진 않죠. 그렇잖아요. 강시 이렇게 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변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세 상태를 살아간다는 게 분명해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상태, 몸과 영혼이 이렇게 있는 상태가 있고요. 죽은 다음엔 몸만 있는 상태, 영혼만 있는 상태. 그죠? 하늘에서는 영혼만 있어요. 이거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내일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몸과 영혼이 다시, 지금 몸과 영혼이 하듯이 뭔가 영혼이 있는데 온전해진 뭔가 영혼이 있는 상태를 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지금 이 땅, 지금 현존하는 하늘과 땅, 하늘 아래 땅 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뭔가 영혼이.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될 거예요. 그 당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되죠? 안 믿는 사람도 죽음은 일단 영혼이 지옥에 있고요. 그랬다가 이 사람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죠? 그리고서 안 믿는 사람은 그 몸과 영혼이 다시 지옥에 던져져 돼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다시 던질 거 모터로 끄집어내세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다 살아나서 예? 큰 자나 작은 자를 물어나고 우리가 죽은 곳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서는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진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실 앞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예수 믿고 돌아 우리가 다 지금 공동묘지에 이제 묻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돌아보신 분들 그 영혼 어디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가끔 가다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나요? 네? 자기 집에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제사밥 얻어 먹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안 오시니까. 네? 분명하죠. 네? 그래도 오실 수 있죠. 아니죠. 성경이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아까? 지옥에 있다고. 분명하죠.
그분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자기 무덤 근처 배회하다가 이게 심약한 사람 돌아다니면은 그 사람한테 들어가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귀신,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귀신 뭐냐면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만득이 귀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귀신은 성경적으로 보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왜? 처녀로 죽은 사람, 그 처녀가 예수를 믿고 죽었으면 그 영혼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고.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지옥에 있지, 이 세상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녀 귀신은 없어요. 총각 귀신도 없어요. 할머니 귀신도 없고 할아버지 귀신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귀신은 있죠. 예수님이 쫓아내신 귀신, 걔네들은 뭘까요? 타락한 천사들을 성경에서 번역할 때 귀신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번역한 거죠. 예? 물론 중국에서 그렇게 번역해서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번역을 해놓고 한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귀신 개념하고 섞여진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게 분명해졌죠. 그죠? 예수님이 쫓아낸 귀신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쫓아낸 귀신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타락한 전사들이에요. 그죠? 그 외에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서의 귀신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을 봅니다. 시험지 가지고 시험 보는 거 아니고, 자, 두 가지 문제를 봅니다. 여기에 어떤 집이 있는데 세 사람이 자살해 죽었어요. 그 집에서. 그 집은요, 쌉니다. 그죠? 네? 왜? 사람들이 안 살려고 들어요. 그죠? 우리도 그런 집은 사면 안 되죠. 네? 그런 집 사서 이제 주무시면은 그 가위 눌리잖아요. 안 그러려면 머리맡에 성경책 놓고 자면은 좀 괜찮죠? 이게 얼마나 비기독교적이에요. 네? 성경책까지 사용해서 비기독교적인 관념을 도출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성경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데 우리의 문제점을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귀신을, 우리 주일학교 애들 가운데 귀신 얘기를 얼마나 좋아하면서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예?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소위 어프로치 예, 컨플릭트 뭐 이런 거예요. 싫어해. 그런데 또 좋아해. 뭐 그런 거예요. 그죠? 주일학교 애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런 귀신은 없다 아니. 예수님이 쫓아내는 귀신이 있다 아니. 그죠? 타락한 천사들이 있지만 사람이 죽어서 귀신 그런 건 없다 아니. 왜?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 있든지 아니면 지옥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다. 분명해야 되잖아요. 분명하죠? 자, 그런지 아닌지 또 다른 문제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네가 누구냐 그런 적이 딱 한 번이에요. 어느 귀신 쫓아낼 때 그러셨죠? 소위 군대 귀신 쫓아낼 때죠. 그죠?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가 군대니 우리가 만음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군대 귀신이 영어로 표현하면 레기온인데요. 레기온은 뭐냐 하면 로마 군대 단위로 3,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단위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 저 잡히시던 때 칼 들고 막 설쳤잖아요. 칼춤을 춘 건 아니고 칼 들고 설쳤잖아요. 그러다 누구 귀를 잘랐죠?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내가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오게 할 수 없더냐.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죠. 그 열두 영이라는 게 뭘까요? 천사 열두 분? 그게 아니고 그게 12 레기온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2 군단을 오게 할 수 없더냐. 천사가 많이 오게 할 수 있다는 게. 겟세마네가 그렇게 큰 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으면 그 맞은편이 겟세마네예요. 그죠? 이렇게 서로 맞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이제 이렇게 오셔 가지고서는 이제 하시고 하는 건데 그 큰 데가 아니에요. 거기 뭐 12 군단 올 수 없어요. 근데 천사들은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군대 귀신 뭔지 알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귀신을 쫓아낼 때 꼭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그 이상해요. 예수님은 딱 한 번 그러셨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얘 이모다 그런 거예요. 이모가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 자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지금 공부한 조금 아까까지 공부한 거에 의하면 사람은 죽으면 그 이모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옥에 있는 거지 그 이모가 걔한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의 귀에 분명히 이모다 그게 들려요. 뭘 믿어야 돼? 내 귀에 들리는 거 믿어야 돼?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경험이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 경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더니 주께 기도했더니 들어주신 적이 있죠? 한 번도 없나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에 확증을 받아요. 그죠? 아, 주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러나 경험은 언제나 2차적이다. 예?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 분이다 그걸 배우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그걸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확증을 하는 거죠. 언제나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하는 바가 성경하고 다르면 어떡할까요? 예? 성경을 고칠까요? 그럼 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여기서 세워져야 돼요.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내가 경험하는 바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비교해 봤을 때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고 경험을 안 믿는 거다. 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경험이 확증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2차적인 권위로 경험을 존중합니다. 그렇죠? 체험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체험은 언제나 2차적인 거예요. 그 체험이 성경 얘기하고 다를 때는 어떻게 해요? 믿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가지고 하와를 얼마나 야단쳤는지 몰라요. 하와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랬죠. 사탄은 뭐라고 그럽니까?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느 거 들어야 돼요? 예?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들었어야 되잖아요. 이거 안 듣고 자기 귀에 들리는 것 따라간 하와에 대해서 야단을 많이 치셨죠. 그러면 우리도 하와를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면 우리는 어때요? 안 믿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경험 얘기를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죽어가지고 하늘에 갔다 왔다 하늘이 이렇더라 그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우리는 여기다 세워놓고 얘기를 듣지 않아요. 왜요? 그것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가 죽어서 하늘에 갔다 왔다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조금 지난 다음에 한 1년 지난 다음에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는데요. 예?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이런 일이 기독교 신앙에 무슨 장애를 주지 않을까요? 그러게? 아니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하는 그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아이가 거짓말이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믿어야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게 옳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가 어떤 건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가 갈 방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뭐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갈 방향입니다. 경험이 얘기하는 걸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예? 될 수 있겠죠? 그런지 아닌지 하나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그 예, 이모다 그러는데 이모 목소리로 하면 어떨까요? 예? 그럼 믿어야죠. 우리 안 믿는다. 그죠?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믿는다. 그죠? 이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모든 거에 있어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내 생각을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고 그거에 따라서 내 생각을 자꾸 고쳐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이제 머릿속을 딱 들여다보면서 내 속에서 잘못 생각하는 게 뭔가 찾아내야 돼요. 보세요. 아까 그 아이한테 들어왔던 이상한 존재가 막 뭐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 얘기해 주는데 이거는 이모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나와 이모만 아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진짜 이모 귀신이죠? 믿어요? 안 된다. 그죠? 이거 우리 잘 생각해요. 왜? 사단은 스스로를 광명한 천사로도 가정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갈 방향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안 믿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탄이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믿지 말아라, 열심히 믿지 말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도 사탄이 뭐라고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느냐? 열심히 하되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는 하지 말아라. 예? 근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사탄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 있어요. 예? 이단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 무수하게 있어요. 미국에도 많아요. 그죠? 한국의 온갖 이단은 전부 다 미국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 다 따라가요. 그죠? 그 이거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열심 그 이단 하시는 분들 가운데 열심 없는 사람 보셨어요? 다 열심히 해요. 예? 여호와의 증인들 날마다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시고 그러잖아요. 다 열심히 해요. 하도 전도를 많이 해 가지고서는 아, 전도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지 말아. 이렇게 돼 버렸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죠?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갈 방향을 분명히 천명해야 됩니다. 우리 뭐 할 거냐? 이제 내일서부터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생각할 텐데 우리의 머릿속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찾아내 가지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로 고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머리만 고치면 안 되고 머릿속에서 그게 됐다 그러면 실제 내가 사는 방식도 그래야 돼. 예? 오늘 얘기 들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요 공동묘지 가서 그런 사람 죽은 사람 귀신은 없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무서운 사람 많아요. 예? 왜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이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예? 이게 얼마 안 되는 건데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거 믿을 수 있어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머릿속에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그게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야 된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다. 그렇죠? 다 그렇게 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 부족해요. 괜찮아요. 그 일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차근차근 해나갈 겁니다. 그 일의 첫 번째 일 뭘까요? 내일 새벽에 우리 모임하니까 내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그 뜻을 생각해 봅니다. 내일 저녁에 이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